네,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동산을 만들어주셨어요. 에덴이란 말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이나 비극이나 불행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범사가 힘들고 또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는 추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난과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이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오신 우리 꿈의 교회 온 사람들이 먼저는 첫째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해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영혼은 잘됐는데 육신이 너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면 행복하기 어려워.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범사가 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돼야 합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해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공로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치유와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나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은데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저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인간의 일을 쓰고 노력해도요 결코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아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 수홍같이 붉은 죄가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짓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한 그런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JMS의 정명석이 사건으로 반사회적 이단들의 이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대중의 그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전도관이나 만민교회나 아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가정도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삶도 이게 다 병들고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JMS 그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영혼도 지옥에 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그런 교주를 신격화해가지고 교주가 메시아다, 교주가 구원자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지 못해요. 육신도 병들고, 그리고 인생이 다 망가지고 행복했던 가정이 거기에 빠지면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데서나 가서 예수를 믿고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제단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파괴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장차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근데 그 성전에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거기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이제 세워질 그런 이 육신적인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에스겔 47장에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각처 이르는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네, 거기 놔둬봐요. 9절. 거기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번성한다겠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져,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네.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계속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물이 성소에 나오는데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을만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여러분, 이 성소,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 성소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메말랐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물로 말미암아 그 자라는 나무에서 잎사귀는 그걸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수같이 흐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잘못 만나면 영혼이 오히려 정말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삶이 안 풀려요. 그리고 건강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목사되기 전에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야, 지금은 오늘날은 좋은 약도 많고 병원도 생기고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은 치유의 은사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기적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제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은사는 끝나고 그리고 모든 기적은 종식됐다고, 은사 중지론, 기적 종식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면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지 강건하지 못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우리는 블루블루 하는 거, 성령 충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해. 이런 교회는 영혼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른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급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신 치유의 역사를 믿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의 몸, 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려 강건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복을 뚝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어도 어떻습니까? 막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삶에 상처가 있고 막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힘이 나죠? 아멘? 다시 그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 오시면 안 돼요. 아,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가 내가 오늘 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 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아 너 이번 주일날 낮에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하라고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복신앙 뭐 이 건강한 삶을 살아있는 기복신앙이라는데 자기가 아파봐요. 그러면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기가 범사가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해봐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몰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나중에 삼중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들 더 큰 소리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전 아멘 하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하지. 다시 시작. 아멘. 이 축복하라고 해도 이분들이 현찬하게 축복하고 계시네. 왜 그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줘.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을 축복해 줍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려면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영혼에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병원에 가면 호흡,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사형선고를 내죠. 사망선고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더 기도해야 돼.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됩니다. 기도하면 범사가 잘 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니까.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몸도 강건하게 됩니다. 기도할 우리가 모든 염려를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심 걱정, 성경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심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밥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뼈로 마르게 한다고 한 거죠. 진짜 그게 병을 가해다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건강이냐? 빌보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염려도 맡겨요. 미래도 맡겨요. 자녀도 맡겨야 됩니다. 사업도 맡겨야 됩니다. 이런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작년에 크게 한번 그 과로해가지고 쓰러졌었잖아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절대적으로 깨달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는 모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120세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딱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게 마음에 그게 이제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눈이 항상 2.0이었어요. 그런데 뭐 같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눈이 안 아팠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눈이 나빠지면서 30분만 성경을 봐도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이제 집중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가서 이제 안경을 맞춰가지고 그 안경 맞힌 지는 꽤 됐죠. 다초점 해보니까 걷는 게 제대로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쓰다가 뭐 돋보기 써보다 뭐 이것저것 한데 제가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눈이 좀 좋아진 걸 느끼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즘은 거기다 한 가지 또 플러스를 했어요. 뭘 플러스 했냐. 제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니, 제가 이 암기, 기억력이 좋거든요. 암기력이. 그 예전에는 전화번호부 어디 스마트폰 없을 때 앉아갖고 다녔어요. 머릿속에다 다 입력해갖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아니, 어느 날부터 이게 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이름이 뭐 하면 한참 있다가 어디 가서 그때 생각,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계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고 여기서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원래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90세까지 딱 힘있게 살아가고, 그때 나는 죽고 싶다. 왜냐면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내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30년 살고, 이제 주의 일한데 30년 준비하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30년 모세처럼,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40년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나는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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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김기로 장로님이 120세까지 산다 하니까 저도 좀 고민입니다. 왜? 아니, 너희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근데 비타민 박사 이왕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그걸 읽다가, 장로님인데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전에는 900 몇십 세 살았잖아요,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의학자들이 다 막 비웃었대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 인간이 그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욕심이 생기면은 또 이제 120세까지 살고 싶다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전에 그렇게 기도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90세까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는데, 장수해도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고 주회를 일을 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고 어떤 사는 것이 고통이면 어떻게 빨리 천국 가야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죽으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낙원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죠. 시력이 흐리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기억력을 좋아지게 해서요. 아,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해요. 매일. 그랬더니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돈도 안 받고 여러분한테 엄청 중요한 지금 비밀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력이 여러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에베소에 있는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가요는 영혼은 잘됐어 지금.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아. 근데 지금 범사가 아직 잘되거나 강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간절히 가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죠.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에, 어떤 기도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형제들이, 나의 세로원들이, 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범사는 잘됐는데 강건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잘됐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가이오는 영혼은 잘 됐어. 근데 범사와 그리고 강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은 매일 셀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녀 그 전도회 이런 임원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 매일 그 내 회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뭐라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또한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계속.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가뭄이 와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마르지 않다는 영혼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날 말씀 놔둬봐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 영혼이 잘 돼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육신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어.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 강건하게 되고.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가이오 영혼이 잘 됐잖아요. 왜 그럼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됐는가? 성경에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하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죠. 근데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여러분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여기 보면 그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 거야. 이제는 누가 참 유대인이라고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 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고. 어떨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자, 12절 말씀 한 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는 그걸 열어서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모든 민족에게 많은 민족이 꾸어줄 자를 꾸이지 않을 것이오. 너는 아래에만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며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아멘.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면서 자, 잠언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일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건강한 가운데서 뭘 한다고? 장수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는 레위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거 나와 있죠.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나와요. 거기 그러잖아요. 피와 목매어 준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겠죠. 이런 걸 안 먹어야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영혼이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한 말씀 6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뭘 하든지 기쁨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못해.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분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지런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 범사의 축복, 강건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첫째 예배의 제단을 쌓았,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헌신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그리고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삶의 고통 가운데서 살던 그 사람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됐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다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건강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뭐를 위해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일을 주의로 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몸을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강건한 복도 주십니다. 제가 보면 너무 몸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껴도 여러분 10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진짜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면은, 저도 이제 병원에 많이 신방도 가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제가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권사님 이런 분들도, 장로님 이런 분들도 막 치매가 와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병상에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이런 가운데 있는 거. 그 우리 집사람은 충격 받아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또 장모님이 그런 치매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해서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음식 나쁜 걸 안 먹고 아주 철저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강의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저보다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죠. 왜 이건 건강에 안 좋은데 먹냐고. 그러면 아니 이것저것 먹을 거 다 빼고 나면 뭐 먹고 살아?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 예,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먹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제가 쓰러져서 당뇨까지 막 당뇨가 586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아 이거 몸에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건 안 먹어야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아내 말을 좀 더 많이 잘 듣게 됐어요. 물론 모르는데 아무 데서 없는 데서는 모르게 이제 달달한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기도를 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정말 기력이 모세처럼 쇠하지 않고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주의를 하다가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예전에 소원이 그거였어요. 강단에 설교하다 죽는 거.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강단에 설교하다 여기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연구 안 되겠다. 젊었을 때는 모르고 내가 소원이 뭐냐면 강단에 설교하다 강단에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강단에 설교하다 죽으면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연세가 드시면요 굉장히 그렇게 젊었을 때 믿음 생활 잘해 믿음이 막 흐려져요. 그렇게 날마다 성경 필사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러신 분도 그 환경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 원목을 한 명 도와주고 매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제가 이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지금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도 최고의 시설로 짓고 그런 환경도 최고로 좋은 그런 환경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또 어떤 분도 그럽니다. 아 목사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 판정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러면은 양로원을 하나 만들까. 지금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실비로 양로원을 단데 막 이제 비싸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해. 천국은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 예수 믿고 천국만 오라 그게 아니에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행복하기로. 저는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 정말 자녀가 부모 그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하더라고.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것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돼요.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는 강건해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뭐였냐?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